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정원의 벨라쌤입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오늘은 제가 영상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실 때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편집해서 업로드해 볼게요. 그림 그리시다가 불편하시거나 또 추가적인 의견 남겨주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림정원에서 편하게 그림 그리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팔당 우렁개공원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2주 전에 저녁에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은 이 사진으로 그려볼 건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 나는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요거 응용해서 그릴 거니까 요것도 한번 그려보시고 다음으로 요거 그려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 영상은 제가 더보기란과 또 더보기란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 창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풍경화 그릴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구도잡기입니다. 회색 색연필로 496번으로 러프하게 구도를 잡아볼게요. 알버트 디러 쓰시는 여러분들은 232번입니다. 그것 말고도 연한 회색이 있으시면 그걸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진은 지금 화면 구성상 좀 작게 보이니까요. 이 그림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하고 카페에서도 업로드해 놓을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높이에서 중앙보다 살짝 아랫부분에 수평선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흐리게 그려주세요. 가로에서 중앙보다 오른쪽으로 태양이 보입니다. 그죠? 태양 아래쪽에 산봉우리가 보이네요. 우리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산봉우리 하나 그려줍니다. 얘를 너무 높게 올라오면 태양 그릴 때 좁으니까요. 좀 낮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얘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는 작은 집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쪽으로 또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얘 봉우리보다 거의 비슷하니까요. 너무 높지 않게 이렇게 잡아줄게요. 요거는 명확하면 좋은데, 그냥, 덜 명확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도로가에 전봇대도 보이는데요.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저 먼데도 산이 이렇게 있어요. 먼 산이 또 있습니다. 저기 흐린 산 아래쪽에 또 낮은 산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그리고 요 끝부분에 뭔가 또 길이 이렇게 가서 작은 나무들이 보이는 그곳들이 있는데, 이쪽에도 낮은 나무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 도로 앞쪽에 나무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요쪽에 또 땅이 있고, 거기 위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의 높이는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있는 나무들은 좀 이따가 명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은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울타리 기둥들이 보이는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무 위치 잡아줄 건데요. 얇지 않게 좀 두껍게 잡아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진상에서는 조금 얇은데요. 조금 더 두꺼우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치 잡았습니다. 첫 번째 구도 잡았어요. 두 번째 태양 먼저 칠해줄게요. 여기 산봉우리 이 부분에 동그랗게 태양 그려주고 태양 바깥쪽으로 자, 404번입니다. 404번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산 아래쪽 아니고 위쪽 부분만 칠해줍니다.
동그랗게 범위를 좀 넓혀서 칠해주세요. 자, 산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 색으로는 407번. 407번으로 더 바깥쪽 범위를 칠해 줍니다. 자, 여기 회색 위치 잡아둔 대로 색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아래쪽에 조금 더 번지게 칠해놓고, 자, 여기도 우리 위치 잡을 때 산봉우리가 여기까지, 저 뒤쪽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그냥 두고 이렇게 칠해봅니다. 자, 요 부분 둥그게 좀더 올라왔고요. 자, 다음 색깔로 414번. 알버트 디러 쓰시는 분들은 109번 정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로 이 색으로 여기를 조금 흐리게 산 윗부분을 흐리게 칠해볼게요. 여기 나무 부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아래쪽 노란색이 노란색과 좀 섞이게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고, 여기도 조금 섞여도 괜찮아요. 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432번, 132번으로 윗부분을 칠해줍니다. 주황색과 섞이게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3번이고요. 우리 빨간 통은 443번이고, 알버트 디러 쓰시는 여러분들은 120번입니다. 그걸로 하늘 여기 마스킹 테이프 윗부분을 칠해줍니다. 여기 부분 예쁘게 칠해야, 꼼꼼하게 칠해야 나중에 테이프 뜯었을 때 예쁘게 표현되니까,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선을 넣어서 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수채색 연필 할때 완전 꿀팁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거예요. 색과 색이 혼합될 때는 색이 섞일 부분을 남겨두면 좋습니다. 수채 물감으로 그릴 때는 팔레트에서 색을 막 섞어서 혼합해서 이렇게 칠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수채색 연필이니까 종이 위에서 혼합해야 하기 때문에 섞일 부분을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리실 때 남겨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색과 색이 혼합할 때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칠할 때는 굳이 안 남겨도 되죠. 447번, 105번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태양 발 하얀 부분 아래쪽에 이렇게 가로로 둥글둥글 왔다 갔다 하면서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래쪽 여기 얼음 물이 얼은 요 부분 여기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칠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칠해놓고 400 25번. 알버트 디러 쓰시는 분들은 125번입니다. 걔로 제가 사진을 했더니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핑크색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게 또 예뻐 보이니까 우리는 사진이 아니고 그림 그리는 거니까 핑크색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아래쪽은 다시 414번 주황으로 이렇게 칠해놓고, 자, 이쪽도 보면 태양이 이렇게 와서 여기도 약간 노란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진상에는 안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는 확대해 보면 있으니까 이렇게 우선 저를 따라 칠해보십시오. 그리고 물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화장지. 자, 12호 붓으로 물을 묻히고 하얀 공간, 공백에다가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붓에 물이 너무 많으면 흡수시켜주고, 나는 적당하다 이걸로 될것 같다 하면 그냥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 하얀 공간에서 아래쪽으로 오는데 우리 태양 남겨놓은 부분 두고 넘어가지 않고 바깥 부분만 색을 칠해주는데 파란 부분 맨 윗부분까지는 안 올라갈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색을 섞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 아래쪽이 다 섞였다 하면 윗부분도 이제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는 중에 붓에 물이 없다 하면 한번더 물을 묻혀주고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서 색을 녹여가지고 수채화 느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약간 거친 느낌이 있다 하는 부분에 붓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색이 연하게 또 표현될 거거든요.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잘안 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 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붓은 깨끗이 씻지 않고 여기 붓끝만 콕 물을 찍어서 여기 부분 왔다 갔다 우리 노랑 칠해놓은 곳 왔다 갔다 하는데 범위를 좀 넓게 해서 녹여줍니다. 그리고 이쪽 노란 거 칠한 쪽. 자, 붓에는 우리 노란색이 있을 거예요. 노란 부분에 갔다가 여기 좀 섞여도 되니까 여기 칠해놓고. 여기도 노랑이랑 섞여도 되니까 칠해놓고 이제는 올라가도 됩니다. 서서히 섞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 칠해놓습니다. 하늘 표현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이기 있죠? 바로 하실 분들은 드라이기로 말리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말려놓고 다 마르면 하시면 됩니다. 저는 드라이기로 말릴게요. 저는 드라이기로 말린 상태이고요. 말렸더니 마스킹 테이프가 들려서 다시 한번 꾹 눌러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할 거는 뒤쪽에 있는 먼산이에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 건데요. 444번이 있습니다. 157번이고요. 요걸로 여기 우리 아래쪽 위치 잡아놓은 것, 거기 윗부 여기 아래쪽 선에 맞춰서 세로선으로 하는데 얘네들이 나무들이 길이가 일정하게 반듯하지 않습니다. 잔디처럼 잔디 깎아놓은 것처럼 반듯하지 않거든요. 들쑥날쑥하니까 우리 세로선도 들쑥날쑥하게 칠해놓습니다. 세로선으로 계속 아래쪽 위주로 이 선에 맞춰서 칠해주시면 되세요. 여기는 길이죠. 길 위에 너무 덮이지 않게 저처럼 이렇게 덮였다 하면 살짝 위쪽으로 올라와서 너무 색이 공간이 너무 겹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윗부분 남았으니까 윗부분도 이렇게 산의 윗부분 나머지 남은 부분도 해주는데 여기도 들쑥날쑥 세로선으로 칠해주세요. 여기 또 봉우리 하나 있는 것, 여기도 또 들쑥날쑥 반듯하지 않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여기 선이 지워졌는데 잘 보시고요. 선저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여기쯤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만나는 부분은 색을 살짝, 힘을 살짝 빼주고, 그 다음에 없는 노란색이 없는 부분 거기는 좀 적당한 힘으로 해주고 또 올려서 여기가 태양이라 태양이 밝게 보이려면 주위가 어두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긴 좀 피랍을 강하게 여기는 힘을 빼고 여기는 힘을 강하게 여기도 얘가 좀 태양 부분에 힘 빼고 여기는 또 세로선으로 칠해주고 476번, 176번으로 아래쪽 요 삼봉오리 아래쪽에는 나무들이 갈색이잖아요. 이 색으로 아래쪽만
한 번씩 세로선으로 칠해주세요. 칠한다기보다는 그어주는 느낌이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쪽 산봉우리는 또이 아래쪽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헷갈리지 않게 그어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 위주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태양빛이 있는 부분은 비랍을 약하게 주고 그 다음에 없는 부분은 힘을 좀 강하게 해서 구별시켜줍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우리 산봉우리 형태 보고 조금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 봅니다. 443번, 120번으로 요 뒤에 있는 산들의 힘을 빼서 그어줍니다. 세로선으로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얘보다는 더먼 데는 더 흐리게 힘 빼서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다양하니까 들쑥날쑥 다양하게 칠해주시면 되세요. 여기는 힘을 더 빼서 칠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444번으로 157번으로 칠해놓고 그다음 아래쪽에 476번으로 한번더 이렇게 칠해서 멀리 뭔가 산 같은 게 있다 싶게 칠해놓습니다. 땅 위치 잡아놓은 것 아래쪽에 위치로 이렇게 잡아놓고 얘도 세로로 이렇게 합니다. 그 이쪽에 좀 위쪽에도 또막 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로로 약간 밖으로 퍼지게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도 476번, 176번으로 잡은 김에 여기도 우리 풀 표현하듯이 삐죽삐죽삐죽하게 세로선이 일자선이 아니고 사방으로 퍼지고 막 모이고 밖으로 퍼지고 모이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여기 풀은 얘빛 상관없이 계속 진하게 같은 톤으로 같은 힘으로 칠해 놓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칠해 놓고 블랙으로 나무를 그릴게요. 아까 우리 나무 위치 잡은데 잘 보시고 전 여기 잡았네요. 그리고 얘가 갈라지는 부분 이렇게 해 놓고 위로 갈수록 힘을 빼줍니다. 요 두께 잡아주고 이제 나무 그리기 어느 정도 자신 있다 하시면 저랑 똑같이 안 그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양만 비슷하면 되니까요. 완벽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두꺼운 가지들 위치 잡아놓고 이런 선들이 아래로 갈수록 두껍고 위로 갈수록 얇고 중앙으로 갈수록 두껍고 밖으로 퍼질수록 얇습니다. 그거 잘 지켜서 그려주시면 되세요. 단가지들은 다 갈색으로 다시 해줄 거니까 두꺼운 가지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하시려면 약했다가 강해지면 되죠. 강했다 약하게 올라가도 되고 요거는 편한 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래쪽은 두꺼우니까 두껍게 조금 왔다 갔다 칠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 위치 잡아주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무 그리기는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나무가 또막 있는데요. 자, 그리고 얘 근데 여기 아래 위치가 다릅니다. 그거 우리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린 거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앞쪽에 있는 애들은 더 밑으로 내려주면 되고 얘는 얘보다 뒤에 있는 것 같으니까 뒤쪽에 여긴 더 뒤에 있어요. 그래서 더 뒤쪽에 이렇게 세워놓고 나무 기둥 땅에서 시작하는 위치 이렇게 세워놓고 얘네도 똑같은 블랙이니까 뭐 피할 거 없이 그냥 해주는데 뒤쪽에 있는 나무는 의식적으로 그냥 힘을 좀 빼준다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도 또 한 그루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낮은 나무들인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또 이쪽도 아마 봄에 가면 진달래 같은 게 피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봄에 가게 되면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사진이나 다른 것들로 보여드릴게요. 갈대를 제가 가을이면 지는 줄 알았더니 신경 안 쓰고 봤더니만 계속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냥 윗부분에 그냥 뭉쳐서 이렇게 칠해놓습니다. 얘 갈대는 막 방향이 제 맘대로잖아요. 이쪽 봤다 저쪽 봤다 막 흔들린다면서요. 바람 불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니까 방향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그려놓고 아래쪽에 이렇게 너무 반듯하게 색이 안 예쁘다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칠해놓습니다. 444번, 157번으로 얘가 이제 봄이 되니까 녹았더라고요. 이쪽은 물이 좀 녹았어요, 얼음이.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444번으로 어디까지? 요산 넘어가지 않게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칠합니다. 여기도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진하게 땅과 물이 만나는 부분이니까 진하게 해놓고 물 속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리게 칠해놓고 또 이쪽은 좀 완전 빙판처럼 얼음입니다. 이쪽은 얼음이지만 여기 얼음에 비 노란 게 비치니까 여기 부분을 흐리게 이렇게 칠해놓고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칠해놓습니다. 이렇게 칠하셨으면 442번으로 눈이 얼어서 하얀 부분이 있고 완전 얼음처럼 투명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걸로는 그냥 이렇게 슬슬 하얀 부분 느낌만 나게 띄엄띄엄 이렇게 칠해줍니다. 얘가 종이가 요철이 있어서 이런 표현은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쪽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 풀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풀들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시다가 나 망친 것 같아 해도 끝까지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말 멋지게 완성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만큼 그렇게 엉망이지 않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쪽에 있는 나무는 제가 좀 크고 진하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산봉우리 이 끝에 멀리 보이는 산 위쪽에 나무 가지를 자른 것 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요거 먼저 그려줄게요. 자, 저랑 똑같이 안 그리셔도 되고 자신 있는 분들은 더 편한 방법으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은 정석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저 편한 대로 한번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 그리기 하나는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나무는 이렇게 딱 자로 잰 듯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저처럼 약간 선을 곡지게 그려보면 또더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요렇게요. 실제로 나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나무 가지를 자른 느낌이에요. 자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자, 블랙으로 칠할 거니까 여기 올라간 건 괜찮습니다. 나무 기둥 이렇게 세웠고 이쯤에 요렇게 나 있네요. 그리고 여긴 두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장가지들 그려주는데 얘는 장가지도 블랙으로 그려줄게요. 장가지는 그냥 사진 보면 눈 아프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짝. 요즘 비었네 하는 부분에 좀더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은 조금 더 진하게
삐죽삐죽한 거 블랙으로 해줄 겁니다. 세로로 일정하게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무슨 패턴 그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 풀 표현하는 거. 여기 앞에 영상 보시면 있으니까요. 밖으로 퍼지게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 위쪽에 조금 더 풀이 많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풀을 더 그려볼게요. 자, 이걸로 그림자를 그려줄 겁니다.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나무 그림자 앞쪽으로 질 건데요. 여기 길이만큼 여기도 있을 거예요. 갈라지는 부분이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흐리게 해놓고 왔다 갔다 중간에 이렇게 좀 띄었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요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시작, 요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한 이쯤까지 있고 가지가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놓고 스쳐. 그리고 됐나요? 그리고 여기 이 나무는 여기서부터 그림자가 시작할 거니까 이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진했다 흐렸다 하면서 자 여기는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니까 해놓고 또이 나무 있네요. 이 나무 이만큼 높이 이만큼 내려올 거니까 똑바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얘도 그려줬으니까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해놓고 왔다. 그리고 여기 땅물 만나는 이 부분 진하니까 진하게 블랙으로 진하게 해놓고 여기도 조금 진하게 진하게 이렇게 블랙으로 해놓고 자 여기가 자, 예, 태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도 그림자가 이 산도 그림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물과 만나는 이 부분 진하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또 너무 진하게 아니고 적당한 진하기로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이만큼 있을 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진하게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힘 빼서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쪽, 자, 이쪽도 여기 좀 지날 건데 멀리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산 여기 멀리 있는 산 거기 부분은 443번 120번으로 이렇게 좀 가로로 끝나는 느낌 나게 해놓고 위로 올라갈수록 힘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다 끝난 것 같지만 잔가지들 안 그렸습니다. 176번으로, 476번, 176번으로 잔가지들 그려줄게요. 예, 뾰족하면 좋습니다. 블랙으로 칠해놓은 것보다 더 얇게 나오도록 잔가지들 그려놓습니다. 이게 여기 아래쪽에 얘네들도 있을 거니까 갈대들 그림자도 표현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생략했는데 너무 텅 비었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갈대만큼 또 내려서
이렇게 해주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다음에 물칠 한번 해볼게요. 2호붓이요. 2호붓으로 여기 풀들 조금 더 풍성해 보이게 아래에서 위로 계속 붓을 움직여줄 거예요. 나무 갈대 있어서 거의 위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래에서 위로 붓을 움직여주면 붓에 색연필 색이 묻거든요. 그러면 색이 섞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붓에 물이 부족하면 다시 콕 찍어서 물을 붓을 씻는 게 아니고 물을 묻혀주시면 되세요. 앞쪽에 있는 풀도 다 이렇게 올려주는데, 앞쪽은 좀 범위를, 칠한 범위보다 좀 높게, 길게 해볼게요. 얘도 방향 사방으로 퍼지게, 너무 일자로 올라가지 않게, 붓에 물이 부족하면 한번더 찍어서 해주시고, 또 갑자기 선이 길어지면 또안 예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두 번으로 나눠서 칠했잖아요. 그거처럼 두 번으로 여러분들도 물칠도 두 번씩 나눠서 해볼게요. 우선은 마스킹 테이프 붙인 아래쪽에 먼저 이렇게 해놓고 윗부분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물칠한 부분도 해봅니다. 살짝씩만 해볼게요. 이거는 많이 안 보이고 그린 사람만 보이게.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해서 완성할게요. 마스킹 테이프를 떼볼게요. 마스킹 테이프 뜯으실 때는 조심해서 드라이기로 녹이면서 그리셔도 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림 그리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편하다 하시는 방법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